레이싱 모델 송신아예요. 내비게이션이요? 당연히 빠른 파인드라이브죠. 빠른 내비게이션 파인드라이브. 사람도 태어나면 등록을 해야 한다. 차도 도로에서 달리려면 등록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타면 안 되는 거야? 예, 당연히 안 되죠. 모든 차량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등록 절차는 신차든 중고차든 매매센터에서 등록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직거래로 사시는 경우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등록 절차를 알아보실까요? 등록 절차는 등록하고자 하는 차량이 신차인지 중고차인지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신차의 경우 정식 등록을 하기에 앞서 임시 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운행이란 말 그대로 약 10일간의 기간 동안 정식적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임시 운행 기간에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상 여부를 발견할 경우 차량 인수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귀찮더라도 이러한 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배정받은 임시번호판으로 10일 이상 운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신규 등록 과정을 볼까요? 우선 본격적인 신규 등록에 앞서 자동차 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하는데요.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증거인 납입 영수증이 있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납입 영수증이 있다면 이제 자동차 영업소에서 받은 자동차 제작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준비 끝입니다. 아, 임시운행을 하셨다면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번호판 두 개도 있어야겠네요.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 등록 지점에 가서 신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세금 고지서를 줍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신 후 영수증을 첨부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 등록증을 번호판 발급 창구에 제출하시고 번호판 비용을 납부하시면 번호판을 교부받아 장착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이전 등록은 신규 등록과 비슷하나 준비 서류가 약간 다릅니다. 먼저 판매자와 구입자가 함께 등록 지점을 찾는 경우 판매자는 자동차 등록증과 인감도장, 신분증, 자동차세 납세 증명서, 양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구입자는 이전 등록 신청서와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일 판매자가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양도인의 도장이 날인된 양도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 준비가 되었다면 나머지는 신규 등록과 똑같이 등록비용을 내고 그 영수증을 받아 다시 제출하면 어렵지 않게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보험 많아서 알기 힘드시죠? 그럼 지금부터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나 차량 도난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사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배상 책임 손해, 상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보상하는데요. 특히 대인배상, 즉 책임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 맞아 맞아. 어? 그 말도 맞는데? 어, 그래. 어? 아,
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자동차 보험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이 많은 만큼 가격도 각 보험사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최근에는 보험료를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많으니까 그곳을 통해 보험료를 비교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 범위를 줄이면 줄일수록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운전한다면 차주 1인, 부부가 운전한다면 부부 한정특약, 가족이 운전한다면 가족 한정특약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 외에 운전자가 1인에서 2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가족 운전자 외에 김용 운전자 추가 등의 특약으로 10에서 15%가량 보험료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으면 모든 보험사들이 신체 사고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석에만 있으면 10%, 조수석까지 있으면 20%를 할인해주죠. ABS도 모든 단부에 2에서 3.3%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도난 경보기나 블랙박스가 있어도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 할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법인체 및 관공서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외국에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기간도 모두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적용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적용하면 차액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왔는데 이런 건 잘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전자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 알고 계신가요? 보통 만 21세 이상, 만 26세 이상, 만 30세 이상 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만 나이로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만으로 25세이고 50일 후 26세가 되면 25세 기준으로 1년 보험 가입을 하시고 50일 이후 26세가 되는 시점에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운전자 연령을 변경하면 315일의 보험료를 26세로 변경해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리런 아닌가요? 왜 뒤로 가? 아무래도 오늘은 안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운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